방송인 MC 딩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출연해 더 비난을 받았습니다. MC 딩동은 지난 목요일 밤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으며 그대로 도주했다가 4시간 뒤에 붙잡혔는데요.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MC 딩동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아무런 입장 발표 없이 온라인 사이트 생방송 진행에 나서 더 비난을 받았습니다. MC 딩동은 뒤늦게 SNS를 통해 집 근처라 아니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방송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진행에 나섰다며 뼛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